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들 영어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 맞이해서 막 여름방학 공부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이 캐스트를 봤다라는 친구들은 이미 너무 칭찬할 만한 친구들이야. 너무너무 대단해. 선생님은 막 여름방학이다라고 하면 일단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가지고 야, 이때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약속부터 잡았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하려고 오셨다면 일단 선생님보다 훌륭한 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번 방학 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로 영어에서 정말 하기 싫어서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걸 모르면 문제 풀때 땀이 나고, 그리고 나서 결과 채점을 할 때, 아, 이것 좀 해둘 걸 하고 후회의 눈물이 나는 바로 영어의 어휘예요. 영어에서 어휘 외우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선생님도, 아, 이거 말고, 야, 이거 안 해도 돼. 영어는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치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어에서는 어휘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어휘 공부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평상시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 여름방학만큼 또 좋은 때가 없더라고. 여름방학은 이런 거야. 여름은 참 모든 것에 있어서 성장의 기간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막 5cm씩, 10cm씩 커서 오고 우리 벼도, 그치, 논에 있는 벼도 여름 동안에 익어요. 그럼 우리 성적도 있잖아. 이 여름 동안에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등급별로 어휘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물론 여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그치?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그치? 숨 쉬기도 힘들고 막 덥고 짜증이 나. 근데 뭘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름을 좀 의미 있게 보냈다. 그래서 가을에 선선할 때, 아, 내가 여름 동안 나 자신을 너무 칭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오셔도 아주 뿌듯한 여름이 될 거예요. 자, 등급별로 좀 나눠봤는데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이 캐스트를 8, 9등급이 보고 있다라면 그 친구는 진짜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 너무 대단해. 난 8, 9등급이 이런 캐스트를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너는 일단 8, 9등급이 아닌 거야. 의지 면에서는. 알겠니? 그럼 8, 9등급인 이 친구들은 뭐만 했으면 좋겠냐면 이전 학년의 단어를 좀 봤으면 좋겠어. 이전 학년의 단어라는 건뭔 소리냐면 지금 이 캐스트를 고1 혹은 고2가 볼 텐데 고2라면 고1 거. 고1이라면 중학교 걸 보세요. 그 단어를 미리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해당 학년 거를 보기에 너무 어려울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단어를 꾸역꾸역 다 외워도 그 밑에 더 기초적인 단어가 모르면 어차피 해석이 안될 거야. 그래서 고1 혹은 중등 단어를 외워서 조금 쉬울 거예요. 쉬우니까 조금 많이씩 외워. 많이씩 외워서 이번 여름 동안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좀 한번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이거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이것만으로도 습관을 들이는 거야. 매일매일 하는 습관. 알겠니?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에 이번에는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있잖아,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 등산을 가기 전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왜냐면 아, 이 산을 가다가 분명 중간에 하기 싫을 때가 올것 같아. 그 고비가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 그냥 올라가다가 아, 힘들면 내려오자. 힘들면 내려오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실제로 내려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냥 가다 보면 재미가 있어. 눈에 보이거든, 정상이. 그러면 그냥 계속 가게 돼.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 8, 9등급인데 선생님이 고1 단어 오늘 다 끝내라 그랬어. 그럼 무조건 다 끝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 의지 수준을 자기도 잘알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하다가 힘들면 때려치자. 이런 생각으로 오셔도 돼요. 진짜 때려치는 친구들 많이 없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편하게 해줘. 마음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와. 마음 편하게 와서 시작하는 데에 의의를 두자고, 우리. 알겠니? 그리고 나서 우리 5등급에서 7등급인 친구들, 전형적으로 어휘가 아주 부족한 친구들이야. 5등급에서 7등급들은 해당 학년, 자기 학년의 기출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고1 단어, 고1이면 고1 단어, 고2라면 고2 단어를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요. 일단 단어를 왕창 많이 외우는데
추가적으로 그 단어에 붙어 있는 예문까지 해석해 보시면 더 좋아요. 막 독해 문제 많이 풀려고 너무 하지 마. 독해 문제는 그 단계마다 얘들아 해야 될 게 있잖니. 지금 우리 5, 7 등급만은 꼭 단어를 채워야 될 지금 시기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문법을 따라가야지, 막 독해를 따라가야지 욕심을 내면 지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어와 해당되는 예문을 조금 외워주시면, 아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해주시면 되겠어요. 예문을 공부하면서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해석 안 되는 부분만 조금 파고들면, 주변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 그리고 나면은 그 뒤에 분명 겨울방학 때 이걸 할 수 있게끔 여러분도 성장해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5, 7등급은 요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몇 개를 외우면 되냐.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마다 너무 달라. 근데 나는 그래도 기억력이 조금 돼.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하루에 80개 정도? 80개 정도는 외워야 돼. 너무 많죠. 근데 어떻게 외우라는 거냐면, 80개를 진짜 꼬박꼬박 다 외워가지고 다음날 혹은 한 달 뒤에도 기억나게끔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날 쭉 외워. 다음날 50% 기억날까 말까인 거 알아. 그게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인간의 뇌를 가진 친구라면 당연할 거예요. 그게 원래 그 과정이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혹은 아 이거 외워서 뭐하나?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단어는 그런 거고. 근데 가을에 있잖아. 이거 외웠던 거 한 번 다시 볼 때 그때 꽤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뇌는 원래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어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 번 혹은 좀 더 열심히 할 친구들은 두 번 정도 반복해서 볼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3, 4등급은 뭐 할까 하면 단어는 똑같아. 고1 단어 고1이면 고1, 고2 단어 고2면 고2 거를 외우면 돼.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단어만 하기는 조금 불안하고 독해까지 조금 같이 해줘야 돼. 독해는 다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 문제집 다 풀어야지 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걸? 우리 여름방학 3주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부족한, 유독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야. 3등급이란데요. 저는 3등급인데 18번부터 45번까지 한 문제씩 틀려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 별로 없더라고. 보면은 빈칸을 다 틀렸어요. 이래가지고 3등급 되거나 혹은 순서 문제 다 틀렸어요. 혹은 그 둘을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유형 위주로 파고들어야 돼. 알겠지? 내가 완벽주의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애매한 완벽주의는 우리 성적을 죽인다?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 단어도. 아, 단어장을 샀어. 자, 처음부터 외워야 되지? 그래서 A부터 쭉 외워. 그리고 나서 계약을 했네? 시간이 없으니까 못 봐.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울방학이 됐어. 다시 펴야 돼. 근데 아, 앞에를 외우긴 했는데 기억이 완벽하게 나지 않아. 다시 A부터 쭉 외워. 이러다 A 전문가가 돼. 그치? 이러면 안 돼. 애매한 완벽주의 버리고 우리 그냥 편하게 편하게 가도 돼. 알겠니? 영어는 있잖아. 학문이라고 하긴 조금 그래. 그래서 많이 보면, 그리고 많이 익숙해지면, 노출을 많이 시키면 늘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게 꼭 A부터 차근차근 외워야 B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독해도 마찬가지야. 꼭 주제문부터 공부를 해야 뒤에 있는 빈칸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본인이 좀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 2등급은 선생님이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본인들의 계획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치만 그래도 가이드를 조금 해주자면, 1학년이면 2학년 단어, 2학년이면 3학년 단어를 보는 게 선생님은 맞다고 봐요. 근데 불안해. 그래서 내가 좀 감독해로 때려 맞추는 것 같아. 단어도 좀 모르는 게 중간중간 있어 라고 한다면 자기 학년의 단어를 빠르게 끝내세요. 빠르게 끝내라는 건 일주일 안에 끝내라는 소리야. 일주일 안에 끝내시고, 일주일 안에면 보통 뭐 해당 학년의 단어가 천 개가 된다. 그럼 일주일 안에 끝내려면 몇 개 봐야 되는지 알지? 그걸 완벽하게 외우라는 소리 또 아니야. 그냥 쭉 보면서 뭘 하냐면 형광펜 치기야. 형광펜은 무슨 기준으로 치냐? 낯선데? 이런 단어만 쭉쭉쭉쭉 치는 거야. 그럼 그거 치는데 천 단어 형광펜 치는데 몇 분이면 되는지 아니? 한 시간이면 다 쳐. 내가 쳐봤어. 한 시간이면 형광펜을 다 친다고. 그럼 그 형광펜 친 것만 나눠서 외우는 거야. 7일 동안 할 수 있겠지. 천 개 중에 몇 개나 되겠어? 많아봐야 1, 2등급인 친구들 많아봐야 300개야. 많아봐야 500개 이 미만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7일 동안 나눠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년 거를 외우시면 돼요. 외울 때 똑같아? 이렇게 형광펜 쳐가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거를 줄여주는 거야. 알겠지?
너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니잖아. 너 다음에 똑같이 공부는 했지만 다음에 똑같이 A부터 Z까지 다시 외워. 이건 아니잖아, 그치? 자기가 공부했다는 표를 내시면서 그래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여름이 참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도 선생님도 참 지쳐.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너무 지치고, 그치? 집 앞에 아이스크림 한 번만 사러 나갔다 와도 그냥 녹초가 돼버려. 그럼 잠이 오고, 그치? 그래서 여름은 여름방학 시작에 딱 이런 걸 보고 원대한 꿈을 꾸지만 여름이 끝나고 나면 남들은 다한것 같은데 나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들 거야. 그래서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죠. 요 정도면은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 요것만 잘 따라와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 나 여름 잘 보냈다.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는 한 등급씩 다 올라가지고 이 다음엔 뭐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철저하게 따라와 주시고 우리 여름 잘 보내고 우리 또 가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